오늘은 연중 제34주간 수요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시카고에 있는 예수의 회원인 존 포엘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로서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신학을 가르치는데 강의 중에 아주 지독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름이 톰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은 강의 시간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으로 이 신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모님과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톰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라도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면서 꼬투리를 잡는 모습 때문에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톰 역시도 그런 부모님과 친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이 톰이 신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하느님을 못 찾아. 그러나 하느님께서 자네를 찾을 것이네. 톰은 이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이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톰이 하루는 이 신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초췌했습니다. 24살의 나이였지만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얼굴이 쭈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톰한테 어떻게 지내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톰이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24살의 나이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해 본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을 때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가 왜 이러나, 어디 머리가 아픈가 하면서 다시 신문을 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이 말을 드린 것은 아버지가 알고 계시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신문을 놓고
이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이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또 이야기하고, 뭐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울고 서로 이제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톰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셨죠. 자네는 하느님을 못 찾겠지만, 하느님은 자네를 찾을 것이다. 그 말이 이제 맞았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느님이 제 주위에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이것을 너 혼자서 감춰두지 말고 교실에 와서 강의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 톰이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이제 무신론자였지만 바로 하느님이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유신론자, 하느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느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 강한 힘과 성공과 성취와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기쁨, 능력이 다 빠져나가면 그 밑에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그때서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가려져 있어서 못본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삶의 방식을 그분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또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찾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믿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앱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짜잔!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 완료!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눌러 주실 거죠?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의 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의 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의 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